심란하다 심란해. 도대체 왜 심란했을까요?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자,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자 비오는 거리 이 횡단보도에 시선을 사로잡는 저 빨간 원 안에 살구색의 무언가 한 남성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아 진짜 심란. 아 또 우산은 썼어 또. 자 우산만 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변호사님 요즘 덥기는 합니다만 아. 예 아니 저는 저렇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는데 우산은 쓴 건 또 참 신기합니다. 진짜 심란하네요. 예. 제가 설명하기도 좀 민망한데. 최근 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남 당진시한 도로에 지금 보시면 횡단보도에 어떤 남성이 살구색인 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보통 저럴 때는 우산도 잘 안 쓰는데 우산은 또 썼네요. 그러니까. 비는 또 맞기 싫었나 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음식을 찾으러 가다 갑자기 저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된 건데 일단 지금 딱 보면 저 남성이 예를 들어서 너무 뭔가 무슨 누군가의 공격을 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저렇게 뭐 도망가는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여유롭게 저렇게 우산을 쓰고 저렇게 건너고 있는 건 누가 나를 봐달라는 거거든요. 본인이 좋아서 누가 나를 봐달라는 겁니다. 전형적인 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만한 그런 사안인데 참 저걸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. 예. 저런 행동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다 피하고 하니까 그게 즐거워서 그런 것인지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. 일단 저기가 충남 당진이라고 하는데요. 혹시 관련해서 저 사람 알아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. 좋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